어둠이 내려앉은 밤 수산시장 앞 도로에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시간당 60mm가량의 폭우에 하수구가 역류하자 긴급 배수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간신히 물을 빼냈지만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오수가 넘쳐갖고 우리 전방만 아니라 옆쪽 전방도 물이 들어오고 냄새가 나지요. 하수구 냄새가 나고. 한 주택에서는 빗물이 현관까지 차올랐습니다. 놀란 집주인은 다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잠을 자려고 문을 한번 열어본 순간에 문을 여니까 물이가 안으로 그 벙벙이 차가지고 과거에도 한번 여기 물이 거실까지 차 올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침수 신고는 10여 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갔지만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도 광주 전남에 최고 200mm의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우입니다.